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네. 그런데 뒤에 자꾸 거슬려. 뒤에 남자가 거슬려. 괜히 내가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어? 아이고, 네. 씨발 놈의 새끼, 개새끼. 어? 오긴 하고, 어? 개새끼.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재벌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람이 운이 확 안 좋아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좋아지려면 12년의 주기가 있다고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주로 보면 12년의 대운은 들어있어요. 있는데 운세가 1년에 1년 동안에 두 번에 바뀌는데 하루를 알차게 살고 1년을 알차게 알뜰하게 살면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2년, 3년도 조금 마음에 여유 있게 사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대운만 기다리면은 무의미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제 대운이 비는 기도만큼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복이 같이 대운하고 겹쳐서 대박이 나고 네. 그러고 하루아침에 뭐 돈복이 있다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돈복이 다 이때까지 내 살아보지만 그런 경험은 없어요. 꾸준한 기도와 노력.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유튜버를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많이 좀 뭐 허황된 그런 것들을 많이 심어준 것도 있는 것도 같아요. 많지. 네. 내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은 할매 풀으면은 뭐 대망 난다. 구단번 하면은 뭐 재물복이 있다. 문서운이 있다. 하루아침에 대박 터지는 건 사기쳐야지. 그렇죠. 오로지 돈만 내가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야. 그 상대는 죽든지 말든지 필요 없어. 그러면 나중에 그 상대한테도 좋은 건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빌어줘도 그래도 될 똥 말 똥인데 9단번에 가고 대박 나면 날마다 난 뛰고 춤추고 있을 거다. 그죠? 자, 오늘은 저희가 사주를 가져왔고요. 네. 자, 여자분이세요. 네. 박 씨예요. 네. 77년생 9월 28일입니다. 어찌 보니 이분 사주를 보니 다 어디를 가도 이쁨은 받고 귀여움은 받으라 했는데 내 고집 내 사주로 보면은 지금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천불나 죽겠단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일이 있는 거? 나 내 뒤에는 내가 볼 때는 옆에 예. 남자든지 예.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기분 나빠 죽겠다. 네. 근데 대고 말은 못하고 눈물 난다. 이 사람. 나는 나대로 욕심이 많고 이 사람도 남한테 지는 거 싫고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한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것저것 다 잘해야 돼. 나는 잘했는데 남들은 내보고 못한다 하고 남들은 내한테 디스를 하는 거지. 짜증나 죽겠어. 그런데 이 사람 넣으니까는 상대 말을 잘 귀를 기울이고 상대 말을 잘 듣고 해야 되는데 내 고집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남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감정 기복이 있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말을 대고 해야 되는데 너는 씨발 건 한번 딱 걸려봐라. 걸리면 너는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성향이 있어. 아... 그리고 뭔가 승부욕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내가 이길라 하는 게 있어. 이 뭐 하는 거야? 이길라 하는 게 있어.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게 하는 짓이 뭔가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찾아 막 가는 것 같다. 이렇고 또 이 사람은 자기가 얌전한 것 같고 말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사람이야. 네. 그런데 뒤에 자꾸 거슬려. 뒤에 남자가 거슬려. 사귀는 게 아니고 예. 나를 신경을 거슬려. 남자가요? 내 신경을 곤두세게 해. 괜히 내가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아이고, 네. 이 사람도 어찌 보면은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속으로 탁 잠재의식으로 착 차고 있다가 어떤 기회만 되면은 에너지가 확 발사를 해갖고 뭐 인간이든지 물건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든지 확 잡아서 그 기회를 확 낚아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 이 여자도
이 여자도 조금 고집이 있고 곤조가 있어. 네. 사실은 곤조가 좀 더러운 곤조가 있어. 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사람한테 뭐 상처를 받았는지 배신을 당했는지 네. 뭔가 모르게 입에서 네. 이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눌리고 참고 악무는 이런 것도 있단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세요? 야.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네. 어찌 보면 그거를 잘 순리적으로 잘 가야 되는데 예. 이 올해 운세는 뭐 허리가 딱 잡힌다 야야. 내가 보니까 야도 잘 간다고 가지만은 허리가 딱 잡히갖고 잘 가다가 내려앉는 격이다. 조금만 참지. 조금만 누르지. 지가 이름 벌리놓고 골이 아프고 네. 주위 사람들한테 수근수근 요거도 먹고 그래.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남자분 누구의 잘못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잘못은 없다니까. 예. 올해 운세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서로 사랑은 아니래도 인간관계에서도 사람한테 인간한테 뒤통수 딱 맞고 살아야 되고 아이고. 팔자도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전문적으로 뭔가 직업을 가지면 전문 직업을 아니면은 애체능을 갖든지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를 움직이고 뭐를 하고 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간한테 덕은 없잖아. 네. 특히 남자한테 덕이 없잖아.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불안증이 나고 내가 내 심중을 남한테 말도 못하고 해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불린 같으면 자기가 엄청 좋게 나가야 되는데 안 좋게 나가면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망신이 있어야 되고 쪽팔려야 되고 네. 치부책을 드러내야 되고 씨발 놈의 새끼 개새끼 욕이 나고 개새끼 막 이런 욕이 나오고 아이고. 허리를 잡아먹는 거는 우리가 무당으로 말하면 운항인지 상사인지 허리를 잡고 있고 뭐가 이제 갈 때는 뒤져도 그렇게 뒤지는 네. 조상이 있든지 귀신이 있는데 근데 인생이 뭐 잘 풀리겠노? 씨발 남자만 보면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이고. 그러니까는. 그러고 이 사람은 사실은 네. 인간의 덕이 없어. 시집을 간다든지 남자를 네. 만나면 남자 덕이 그렇게 별로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남자랑 충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를 만난다 해도 진짜 백년배필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여자로서의 이쁨을 받고 이러지는 못해. 고비는 따라야 되는데 야는 사실은 고집이 있잖아, 자기 고집이. 네. 내가 냄새하는 고집. 그렇단다. 네. 야. 그런 거니까, 산 인간이나 죽은 인간이나 이것들은 남자 새끼한테 덕 없다, 한마디로. 네, 야. 선생님,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골프선수 박세리 씨입니다. 아. 아빠가 이 박세리 그 재단에 사문서 위조를 그거를 해가지고 박세리가 이제 아빠를 고소를 했어요. 친아빠를. 그래서 아까 선생님 남자 때문에 지금 골머리 아프다 골머리 지금 눈물을 흘렸거든요. 기자회견 열면서. 근데 마음도 여리고 사랑을 받고 싶고 보기에는 남자가 돼도 여자처럼 또 가정이고 뭐 금전이고 사람한테도 많이 이쁨을 받아야 되는 내 사주 자체가 인생이 꼬이게 돼 있고 꼭 씨발할 거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하면 주위 것들이 다 지랄이야. 올해는 운이 그래 살기가 힘들어서 간에 불나야 돼. 네, 그래서 박세일 씨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네. 부모가 돼갖고 자식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래도 이름 있는 자식한테 그 박세리 씨가 그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다 관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도 못 믿어 돈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몸으로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관리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장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예. 무슨 물건이나 그 때리는 거나 그렇게 살아야 돼. 외국도 가고 이 사람은 보기보다도 집중력이 있고 맞습니다. 뭔가 딱 하면은 딱 포착하는 애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내 사주가 안 좋으니까 남자나 인간한테 덕이 없다 소리야. 가략하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영감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